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자랑 겸 리뷰 겸 개봉 겸 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만년필 소개입니다. 제가 만년필 선물을 받았어요. 아직 저도 개봉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물해주신 분은 팟빵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역사를 걷는 밤 팀에서 윤형이 제게 요즘에 글 쓰는 거 좋아하지 않냐면서 만년필을 선물해주셨어요. 저랑 사생활 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엿것밤은. 너무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선물 받은 만년필도 좀 같이 써보고 제가 좋아하는 볼펜들 필기구류를 좀 소개해볼까 해요. 학창시절부터 좀 필기구를 좋아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최근에 자주 쓰는 것들로만 좀 같이 보여드릴까 해서 필기구류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문화 컨텐츠를 다루면서 좀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필사의 힘이라고 필사하고 있다고 윤동주 시인 관련해서 소개한 적 있잖아요. 또 필사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옛 생각이 나면서 좀 이렇게 그런 필기구 욕심이 또 생겨요. 제품은 파버 카스텔이고요. 이렇게 예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Grip Your ID. 열어보면 이런 무늬가 있고요. 짜잔! 만년필 구성은요, 만년필과 그리고 주사기식 컨버터, 잉크 카트리지 블루 6개, 블랙 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실버 컬러고요. 그립감을 위해서 이런 돌기 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고 손잡이에는 돌기 무늬가 없네요. 약간 고무 같은 되게 특이한 그런 느낌이에요. 펜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뾰족. 돌려서 안에 이렇게 빈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이걸 빼내고 블랙 잉크 카트리지 하나를 빼서 여기에 맞게 끼울게요. 딸깍 소리가 나야 된다던데. 딱 끼워졌어요. 다시 돌려서. 오, 별로 어렵지 않네요. 써볼까요? 잘 나올까? 왜안 나오지? 흔들어야 되나? 잘못 낀 건가? 어머? 리필 안 꺼내셔도 여기 안에 푸른색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얘만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끼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이 푸른색 잉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 이건 다음에 쓰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총 푸른색 7개와 검정색 6개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원래 검정색 먼저 쓰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네. 저는 검정색을 주로 쓰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우선 제자리로 해놨고요. 왜 잉크가 타고 안 흐르지? 나왔어, 나왔어. 이제 타고 흘렀어요. 오, 글씨를 써야 되는데. 오, 되게 신기한. 와.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요? 만년필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되게 까다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저 꼽은 거 보셨죠? 막 마음대로 꼽았는데 엄청 잘 나와요. 글을 막 뭐랄까 글을 더 많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아요. 작심삼일이 아니기를. 아닐 거예요. 만년필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필기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삼색 볼펜이에요. 요거는 제가 학창시절부터 필기감이 좋아서 제일 좋아했던 볼펜이에요. 색깔도 세 가지가 나오고 근데 거기서 블랙을 제일 빨리 써가지고 블랙은 리필심을 몇 번 샀던 기억이 있어요. 보니까 두 자루가 있네요. 뭐 가방에 하나 넣어놓고 집에 하나 꼽아놓고 뭐 고구마가 다 삶아졌나봐요. 어째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고구마 알람이 나오네? 저거 좀 보고 올게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필기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 쭉 쓰고 있을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애정하는 볼펜입니다. 0.7mm 사이즈예요. 그 다음은 모나미 153 시리즈예요. 얘네는 0.5mm 심이고요. 모나미는 사실 제일 무난하고, 게다가 예전에는 좀 모나미 그 일반적인 국민 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볼펜 똥이라 그러나? 그런 게 좀 나왔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훨씬 줄어요. 모나미는 꼭 어디든지 이렇게 곳곳에 한 자루씩은 꼭 놔두는 것 같아요. 뭐 쓸 일이 꽤 생기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모나미 153 골드 에디션인데 로즈 골드 컬러예요. 이거는 필기감이 진짜 부드럽고 다른 모나미와는 진짜 다른 느낌이에요. 우선 고급지고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제일 잘 쓰는 제품이랍니다. 얘도 리필용 심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갈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게 고급진 심이 들어있어요. 제가 저번에 필사의 힘 필사할 때도 이 볼펜 썼거든요. 정말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진 제품입니다. 골드랑 로즈골드,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로즈골드. 이 소리도 저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탐냈어요. 다 가지고 싶다. 지금도 맨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0.7mm입니다. 케이스도 이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고 이렇게 밀면은 원래 여기에 이제 볼펜이 이렇게 들어있었죠. 그리고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고요.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짠! 이거는 스테들러예요. 제가 원래 막 글씨도 잘 못 쓰는 편이고 다이어리 꾸미거나 이런 걸 원래 잘 못해요. 보통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쓰거나 아니면 아까 이 제스트림처럼 세 가지 컬러만 쓰는 편인데 유일하게 여러 가지 컬러로 가지고 있는 펜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낱개로 이 보라색만 구매를 했었어요. 문구점 가면 이게 낱개로 팔잖아요. 보라색을 써보고 너무 이게 필기감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20가지를 사버렸어요. 근데 사실 안 써본 색깔도 많지만 좀 약간 사인펜 같지만 조금 더 세심한 섬세한 그런 사인펜이에요. 이거는 0.3mm네요.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년필 개봉과 제 필기구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써보기도 했는데 글씨를 좀 예쁘게 잘 못 써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하는 이 볼펜들이 그나마 더 엉망인 제 글씨를 보완하는 그런 필기구예요. 저 다른 거 쓰면 더 난리 나거든요. 요즘에 필사나 글쓰기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필기구도 좀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올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일상적으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